가져오는 편이에요. 네. 아니, 마을에서 만든 거니까 좋잖아요. 싱싱하고. 코로나 하기 전에는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다가 4월 달부터 처음 문 열었고요. 그래서 토요일,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셋째 주 토요일 날 하고요.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원주민과 이주민 화합을 위해 시작한 행사이고. 너무 부녀애들이 화합 잘 되고 또 활성화도 되고 또 노인들을 위한 마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말 그대로 조그만 하지만은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들이 더 저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인사도 하고 사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주민들하고 원주민이 다른 동네와 틀려서 너는 너 나는 나 하지 않고 우리는 부녀 회원 회비도 없습니다. 무조건 오늘 이사 온 사람도 오늘 오겠다 하면 그냥 들어옵니다. 한 달에 한 번 해주는데 우리는 원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입에 맞는 거 와서 골라갖고 사다 놨다가 먹고 그리고 이제 부녀애들도 활성화가 막 되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덩달아서 신난다. 너무 좋죠. 요즘은 외지 분들이 많이 와서 서로 트러블이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제 음식도 건네서 먹어보세요 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 같이 만들어보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포플락센터 많이 와주세요. 지금은 시작 단계라서 소규모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다면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호꿀락 장터가 북촌의 대표적인 문화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꿀락 장터 많이 참여해 주세요.